어두운 밤 경찰의 눈을 피해 도망다니는 이 남자. 왠지 변비에 시달린 존 시나를 닮은 이 남자가 바로 This is the man who killed your husband. His name is Flint Marco. Two days ago he escaped. Evidently he confessed his guilt to a cellmate. And we have a couple of witnesses who'll corroborate the story. 피터의 삼촌, 벤 파커를 살해한 진범, 프린트 마르코입니다. 고묵. 자, 탈옥한 마르코는 곧바로 집으로 가는데요. 탈옥수로서 참으로 등신 같은 선택이지만 병마와 싸우고 있는 딸이 보고 싶은 아빠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보면 이해되긴 합니다. 아무튼 딸 얼굴만 보고 옷가지를 챙겨 재빨리 빠져나오려고 했습니다만 와이프에게 들켜버리는데요. I'm just here to see my daughter. You are an escaped convict. 당연히 환영받지 못하고 다투게 되죠. You maybe even killed a man. It wasn't like that. 그 모습을 또 딸이 다 지켜보는 전형적인 흑수저 서사가 펼쳐지는데요. I promise I'll make you healthy again. You get out of here now. 그렇게 딸을 구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쫓기듯이 집을 나서는데요. 병원비를 구해오겠다는 Whatever it takes, I'll get the money. 맹세가 무색하게도 너무나 체포 직전이죠. 뭔가 해보려고 했던 선택들은 주위의 안일한 대처와 무관심 속에 Johnny, we got a little fluctuation on one. There's a change in the silicon mass. That's probably a bird. It'll fly away when we fire it up. Initiating demolecularization. 언제나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는데요.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이미 늦어버렸죠. 그렇게 마르코의 몸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딸을 구하겠다는 꿈은 산산이 부서져갑니다. 다행히 마르코의 인생은 여기서 끝은 아니었습니다. 이걸 기회라고 해야 할지 저주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는데요. 붕괴되고 재건되기를 반복하다 완전히 달라진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죠. 이 양반의 서사는 대부분 이렇게 우울하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딱 하나 밝게 빛나는 부분이 있다면 여전히 아빠를 사랑하는 딸과 딸에 대한 아빠의 사랑이죠. 그 사랑의 힘으로 마르코는 다시 한번 일어서는데요. 그렇게 결의에 찬 표정으로 병원비를 구하러 출발합니다. 하지만 Hey, you! Ho! 어떻게 하는 일마다 이렇게 꼬일 수가 있을까 싶었는데 원인은 마르코였습니다. 탈옥수 주제에 백주대낮에 돌아다니질 않나. Is that that guy from that prison break? He fits. 모래인 척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을 쓸데없이 키우질 않나. 기껏 생각해낸 해결책이란 건 강도짓이고 Hey man, we got something! 이렇게 요란하게 소란을 피우며 아이의 꿈을 짓밟고 있는 스파이더맨이 모른 척할래야 모른 척할 수가 없죠. 그렇게 나타난 스파이더맨은 얕잡아 보긴 하고 I don't wanna hurt you. Leave now. Jigs up, pal. 이러니까 딸의 목숨과도 같은 병원비를 뺏기긴 하죠. 그렇게 스파이더맨에 대한 악감정은 점점 커져갑니다. 아무튼 이번엔 은행을 터는데요. 하지만 귀신같이 알고 나타난 스파이더맨 Flint Marco. 온몸이 부서지도록 두들겨 맞고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데요. 훔친 돈은 손도 대지 못하고 완전 밑바닥까지 휩쓸려가죠.
여기 약점이긴 하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스파이더맨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던 그때 베놈이 나타나 동맹을 제안하는데요. Like the fact that Spider-Man won't let you help your poor daughter. 사실 눈치가 없는 줄은 알았지만 Remember Ben Parker? The old man you shot down in cold blood?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What does it matter to you anyway? Everything!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눈치채야죠. 그런데 베놈이랑 손을 잡는다고. Yeah. 설마 다 알면서도 스파이더맨을 죽이기로 한 건가? 아무튼 그렇게 스파이더맨의 빌런이 되기 위한 Choose to be. Now choose. 자격을 취득하는데요. The hostage has been identified as Mary Jane Watson, an actress recently seen in a brief stint on Broadway. 공중은 베놈이 맞고 지상은 마르코가 맞는 나름 괜찮은 합을 보여주며 스파이더맨을 잔혹하게 때려잡는데요. It's hard to believe what's happening. The brutality of it. I don't know how we can take any more. 그렇게 모두가 절망하던 그때 해리가 마르코를 상대하며 한순간의 분위기는 반전됩니다. 미사일 공격 두 방에 완전히 무너지죠. 그리고 겨우 몸을 회복했을 때 상황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는데요. 베놈을 죽여야 했던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에디의 그릇된 욕망이 부른 허무한 죽음을 지켜본 마르코는 I didn't want this.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I told your uncle all I wanted was the car. He said to me, Why don't you just put down the gun and go home? I realize now he was just trying to help me. Then I saw my partner running over with the cash, and the gun was in my hand. I did a terrible thing to you. I spent a lot of nights wishing I could take it back. 그리고 최소한의 이해를 구하죠. I'm not asking you to forgive me. I just want you to understand.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피터는 I've done terrible things too. 지난 날의 자신을 용서하듯 마르코를 용서합니다. I forgive you. 그렇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날아가는데요. 또 딸 사진가? 이 표정이니까 This is my daughter. 어딘가를 털러가는 거겠죠. 자, 이 양반의 서사의 중심은 어쩔 수 없는 상황과 My daughter was dying. I needed money. I was scared.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But I had no choice. We always have a choice. You had a choice when you killed my uncle. 그런데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설득력이 좀 약합니다. 위독한 상황이 아닌데 왜 그렇게 범죄만 고집하는지 그 근거가 부족하죠. This is not how I imagined I would die. 그런데 스파이더맨 3편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마르코의 서사에서 왜 설득력이 부족한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 피터와 해리의 갈등. Strawberries. 피터와 MJ의 갈등. I don't want to see you anymore. 해리와 피터의 갈등. 심비오토 때문에 겪는 내적 갈등. 춤도 춰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았는데 덕분에 마르코의 캐릭터는 어설프게 구축되죠.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고. Just had bad luck.
마인드는 딱 범죄자이면서도 Not a bad person. 딸이 아프다는 보호막 아래 합리화를 계속합니다. But I had no choice. 길을 잘못 들었다. 나쁜 사람이 아니다. 어쩔 수 없었다. 는 죄책감에 망가져가는 마르코에게 그의 가족이나 피터가 해줄 법한 용서와 위로의 말이죠. 덕분에 강조하던 부성애는 감동이 줄어들고 마르코의 범죄 행각은 공감을 주지 못하며 자기 합리화에 취해 또 강도짓이나 할 것 같은 His name is Flint Marco. He's a small-time crook who's been in and out of prison. 범죄자 이미지만 남게 됩니다. 아무튼 뭔가 좀 아쉬웠던 이 녀석이 MCU에 편입될 것 같은데요. 이놈이 마르코일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지만 일단 기대를 걸어보며 저는 새로운 캐릭터로 돌아오겠습니다. Whoa, look who's here. Spidey. 고모.